악이라고 구분 지면 악이라고. 애가 태어나면서 뭐. 우는 게 성질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제 42분밖에 안 지났어요. 자, 발이 갑시다. 자, 두 번째 코너 들어갈게요. 야, 무슨 밥. 뽑아주세요. 뭐 밥 먹고. 뭐야. 밥 먹고 세 코너 들어갔는데 5분도 안 걸린다. 뽑아달라는데 하나씩이요? 네, 하나씩 뽑아서 손에 들고 계세요. 응? 그런 건가? 아직 보지 말고요. 네. 자, 다 뽑았죠?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심포지엄은 언제 해요? 라는 강호동 씨의 말에서 힌트를 얻은 코너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한번 세계의 석학들처럼 심포지엄을 해보아요. 세계에서 인류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을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성사사 선하다. 아니다.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 악을 그만, 악을 희화시키는 거야. 36억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을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지금 공개해 주세요. 와, 그럼 이 의견대로 나오죠. 우기는 팀이 잘 우기는 팀이 아까다. 이게 토론 배틀입니다. 지원이 형이 얘기도 좀 그런데 아, 선하다. 인간의 본성은 애초에 선하게 태어났다. 선하다. 반대네. 아, 쉽지 않겠네요. 야, 이 인간이요? 이 세 분이 성선설이죠? 이 세 분이 성악설입니다. 자, 평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할게요. 자, 성악설 은지원 씨 말씀해 주세요. 인간이 지금까지 쭉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악해서입니다. 왜냐? 왜냐? 이유를 얘기할게요. 살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동물인가 누군가를 살생을 해서 아주 좋은 얘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네. 누군가를 살생을 한 거죠. 어. 그 밑에 동물들을 죽이고 이러면서 생존해 왔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면 나빠서 그런 거일지 그건 본능이 그런 거예요. 본성. 어쩔 수 없지. 본능. 어쩔 수 태생이 태어날 때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생존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는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아니지 살생을 하지만 미안해했을 거 아니에요. 살생을 했지만 선한 마음 때문에 미안해했을 거 아니에요. 어딨니? 태초에 근성이 그냥 악하니까. 학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미안한 마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하니까. 선한 척 하는 거지, 인간이. 자,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미안하다는 말 하기 전에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저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안 좋은 거를 다 알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점점 주변 환경에 의해서 변해가고 주변 사람한테 뭘 배우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럼 그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어떤 조그마한 동물을 죽였어요. 네. 그럼 그게 악의의 선이 그게 왜 죽여야 돼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근데 그거 어쨌든 그게 경험에 의해서 그걸 악이라고 구분 지면 악이라고. 애가 태어나면서 뭐. 우는 게 성질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온순하고 선만 있는 애는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고마워서 이럴 아니요. 거예요? 아니, 그런 악이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를 파괴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태계에 인간이 가장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예요. 승훈아, 네. 그거는 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 지구는 사실은 식물이 지배했어. 자연. 식물이 훨씬 더 무거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게 아마 바다보다 더 식물도 선하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훑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악했으면 지금 화내려고 그랬지. 지구의 탄생부터 간다. 인간이 악했으면 그 짐승으로 내버려 뒀겠어? 줘봐, 줘봐. 이거 저런 그냥 잠재적 이상하지. 저런 악마리 강조, 강조. 호동이 형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네. 나산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니랬을 거예요. 아니, 처음에 응애응애했을 때는 정말 선량하고 정말 착하고 주먹 한번 쓸 줄 모르고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되신 거지. 구분이셔야지. 선한 사람이 더 빛나잖아요. 그 이유는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와! 그리고 중요한 건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니? 민우야. 악은 친구야. 마지막 1분이고요. 각자 한 마디씩 마지막 멘트. 네. 아. 저는 제가 이게 모성인데 많은 기회가 언제 없으십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더 잘 표현할까요? 웃고 행복한 표정을 해보세요. 아니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화내보세요. 화내는 걸 더 잘할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악이 많으면 스트레스 방이 있겠습니까? 병 집어던지고 웃는 방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악에서 선으로 가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악을 억누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참고 사는 거지. 참고 사는 겁니다. 막 끌어올라도 참아야지. 참아야지. 네가 그러니?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참을 인자 세 개만 살인도 면한다고. 참고 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자, 보태겠습니다. 충분한 발언 하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에 태초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결국 살아가면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태초의 시작을 얘기했는데. 태초의 시작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이거. 전 태초의 시작부터 2019년 얘기했는데요. 1월 9일 제 쌍둥이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네. 바로 올해거든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조카들을 제가 이렇게 애들 너무 보고 싶으니까 보러 가면 보인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와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있을까? 항상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렇죠.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을까?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애들을 보면서 혹시 뭐 못된 행동을 저지르진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을 좀 걱정하는 억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악이 자라나는 이 아이에 대한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갓난 아이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갓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뭐 사람을 뭐 학살을 하고 나는 뭐 뭘 잡아먹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기가 먼저 태어난 게 아니지요. 저기요. 성인이고 중요한 건 아니 발언 기억고 왜냐면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아까 악발이 했는데 그 발언권은 없다면서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이 불리한가 봐요. 이게 악이라고. 나는 못하게 하고 자기는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게 악이에요. 사과할게. 네. 미안하다. 그러니까는 악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규현이가 얘기하는 건 무예요. 무. 네. 선과 악이 생기기 전 얘기를 그렇지, 하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기가 자라면서 제일 먼저 갖는 감정을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애.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이 아이가 감정이 없는 무가 되고 이 아이가 무슨 다이, 잘못이 있겠어? 한없이 이쁘죠 우리 눈에는.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봐주세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벌써 컸을 때 걱정하잖아. 애가 뭐 할까봐. 주위의 환경이 변할까봐. 애가 처음 입학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싸우지 마.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왜 싸워? 싸움에 발단이 생기는 게 아니야.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야, 태어난 거 자체가 선물이야. 성악설을 믿었으면 좋겠어. 성선설을 믿었으면 좋겠어. 아, 지금 이거는 그걸 믿는다니까. 애를 지금 도구로 삼지 마세요. 아니요. 애를 백지예요. 백지예요. 지금 예를 제시하는데 저 애기한테는 선이랑 악 자체가 없다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선물이지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감정 자체가 있는 아이를 낳으시면 안 된다고. 자,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고. 자, 원래 우리가 투표를 했었는데 과연 스태프들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보세요. 인간은 착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악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착하게 태어났어요. 최 연장자의 말을 신뢰도가 높습니다. 착하게 태어나죠. 태어나죠. 성선설, 나는 성선설을 택하겠다. 하나, 둘, 셋. 와,
자, 천천히 셀게요. 아, 여긴 빼. 하나, 여기는 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착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10분입니다. 자, 우리 아까우신 거. 내려, 내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흔들어주세요. 나보다 셀게요. 터칠 수 있으니까. 이거 봐. 이게 악이라니까요. 왜 못 믿어? 맞겠죠. 맞겠지. 올라가서 이기려고 하고. 형, 더 해가지고. 지금 악해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애초에는 선했는데. 에이, 원래 선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 거침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선을 확인 안 하잖아. 선을 들지 않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이건 착. 성선설은 지금 10분이 손을 들어주고. 와. 자, 성악설처럼 한번 들어주세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니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원래 제가 미리 조사를 해놨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성선설 10명, 성악설 15명이었잖아요. 원래 여러분의 토론전, 그러니까 강호동 씨가 성선설을 주장하고 하기 전에는 15명이나 성선설을 지지하셨는데. 아, 아, 수고 많이 아유. 이 토론을 보고 난 후 성악설은 원래 10명이었는데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성악설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지, 하지만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게임은 게임이 뿐. 오해하지 말자.